네, K리그 33라운드 수원FC와 울산현대와의 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수원FC가 지난 맞대결에서 5대2로 울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이후 울산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자존심에 상처가 났던 경기고, 수원FC와 울산과의 경기가 열리기 전 바로 전 경기에서 전북이 강원을 누르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울산은 이제 선두 수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과는 3대0 울산의 이제 대승 우리 경기가 끝났는데, 와 정말 이 화끈한 공격력 어떻게 보셨습니까? 형, 울산은 맞대결에서 졌었고 그 앞전에 전북이 이겼었고 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어요 울산은. 그래서 뭐 게임을 너무 잘 풀어줬습니다. 네. 첫 번째 골은 이제 상대 수원FC 유현 골키퍼의 약간 판단 미스로 이어진 그런 간접 프리킥에서 득점이 나왔는데, 사실 그런 득점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어렵고 잘 성공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코는 역시 바코였다. 바코는 바코였다. 바로 코앞에서 네. 바코가 바로 코앞에서 바코가 그거 한 거였구나. 그거 한 거였어. 일단 첫 번째 골은 유현의 판단 미스가 맞아요. 첫 번째 볼을 컨트롤 왔을 때 이게 본인이 잘 잡아놨으면은 아마 찰 수 있었던 거예요. 누가 맞고 들어왔던지. 근데 첫 번째 볼 컨트롤을 너무 볼 몸의 중심 뒤에 잡혔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치려는 그랬는데 바로 강하게 압박을 들어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뺏길 것 같으니까는 그런 행동이 나올 것 같은데, 일단 그거는 유현의 판단 미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,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골문 앞에서 그렇게 간접 프리킥 났을 때 넣는 확률보다 못 넣을 수 있는 확률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. 사실 8대2, 9대1 정도로 못 넣는 걸 더 많이 봤거든요. 그죠? 지금까지 한 몇십 년 축을 보면서 이게 또 승부차기랑 틀리거든요. 승부차기는 골키퍼랑 1대1이고 이 골대 앞에서 바로 간접 프리킹 11명이 다 수리를 하는데 이거를 비켜차려면은 막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하고 여기다 찰까 저기다 찰까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데, 바코는 상당 구석으로 여기를 딱 노렸더라고. 여기 와, 아 여기는 와 여기 진짜 여기로 들어갔어. 요거야. 깜짝 놀랐어 진짜. 아 저기 이거를 제가 리뷰를 했어요. JTBC 리뷰를 하면서 앉아가지고 아 저기밖에 없을 텐데 진짜 여기밖에 없을 텐데. 근데 의도적으로 진짜 걷어 들어서 차더라고. 그게 딱 보이더라고. 깜짝 놀랐어. 거지. 그리고 그 어시를 김태환이 어시를 했는데 잘 밀어줬어요. 그러니까 쉽게 밀을 수 없는 볼이었어요. 이거를 형님처럼 키는데 옆으로 밀어준 것도 아니고 살짝 뒤로 달리면서 바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밀어줬거든요. 네. 나는 이 어시도 아주 좋은 어시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. 김태환의 경험이 이런 데서 빛을 발했네요. 자, 후반에 그럼 두 골이 또 연이어 터졌는데, 아, 이 카운터택이 정말 볼만하고 화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아, 이 이동준 바코는 너무나 빠르고, 근데 이동경은 잘 밀어주고, 이 선수들의 호흡, 와, 이거 정말 시즌 끝까지 너무나 잘 맞아, 점점 좋아지는 모습인데, 울산의 공격력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, 바코랑 이동준 선수가 워낙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, 볼이 본인 집에서 뺏겼을 때 강하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. 이거는 지금 뭐 K리그에서 보여주는 카운터에서 이런 장면이 항상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두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선수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세 번째 골 장면에서는 수비 숫자보다 오히려 4대2 정도로 더 공격 숫자가 많을 정도로 정말 빠른 전광석과 같은 공격을 보여줬고, 근데 또 한 가지 또 눈에 띄었던 점은 오세훈 선수도 탑 스트라이커로서 굉장히 이제 연계도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, 이 역습 상황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, 오세훈 선수 스트라이커로서의 그런 또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? 골키핑 되고 뭐 등 잘 져주고 연계 플레이 좋고,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득점이 없다. 득점력. 예. 네.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. 예. 네. 득점력까지 뭐 터지면은 울산의 공격력은 단점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어쨌든 3대0 울산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고, 울산은 계속해서 전북과의 승점차를 1점으로 유지하면서 선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